산다는 이 물고기들이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동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실까요? 네. 오, 일곱수에 사는 물고기가 동굴 안에. 산중턱에서 발견된 의문의 동굴. 대체 동굴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 동굴 속에 어떻게 일곱수의 물고기가 산다는 걸까요? 그 신비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동굴을 찾아 향한 곳은 경기도 광명시 도심 속에 위치한 가학산인데요. 울창한 숲길을 지나자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바위. 이 구멍이 바로 동굴의 입구라고 합니다. 쭈그려 앉아야 겨우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 동굴의 정체를 찾아 또 물고기를 찾아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며 출발. 좁은 굴 사이를 엉금엉금 통과하느라 온몸은 진흙과 먼지로 뒤덮여 가는데요. 하나의 굴을 통과하면 또 다른 크고 작은 굴들이 연결되어 있는 미로처럼 복잡한 길. 마치 개미굴 속에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그런 거 같네요, 정말. 동굴의 벽, 낙서들도 눈에 띕니다. 수상한 기운이 감도는데 이번 탐사의 성공을 이끌며 거침없이 어두운 동굴을 헤쳐가는 동굴학계분들. 가파른 계단도 망설임 없이 척척 든든하게 탐사대를 이끄는데요. 그런데 웬일인지 길을 멈추고 한참 서 계십니다. 이 모습의 계단이 잠겨 있습니다. 대체 이 동굴의 정체는 뭡니까? 여기가 광산이었었어요. 계속 내려가면 한 40, 50m 지금 더 내려갈 거예요. 그만큼 여기는 그 다양하게 이렇게 채굴을 한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곳은 사실 100여 년 전 금, 은, 아연 등을 캐던 광산이라고 하는데요. 폐광 후 40년이 흐른 지금은 전문가와 일반인 희망자들로 꾸려진 탐사대가 새로운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미개방된 구역이지만 앞으로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이 신비로움을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머나먼 옛날 광부들이 걸었을 길을 걸으며 폐광 속 신비를 하나씩 발견해 나갑니다. 이야, 진짜 물소리 맞아요. 우와! 폐광 안을 쩌렁쩌렁 울리는 폭포수 소리 따라가 보니까 정말 바위 위에서 맑은 물이 칼칼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견에 대원들은 긴장 반 설레임 반 신이 났습니다. 먹어볼까요? 맛있을까요? 사막은 안 가지만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의 그 기분을 느껴요. 정말 갈증이 나는데 여기 가보니까 갈증이 동굴에 이런 물이 있다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물소리 들리죠? 너무 이쁘죠? 물소리가 원래 동굴에는 그 중금속 등을 못 마시는데 뒤로는 이런 암석으로 돼 있고 동굴 광선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폐광 속에서 먹어도 되는 물을 발견하다니 정말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입니다. 혹시 이 물을 따라가면 물고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고기를 찾으러. 네, 탐사대원들 발길이 조심스럽습니다. 드디어 발견. 폐광 속 맑은 샘물입니다. 세상에, 산 중턱의 갱도까지 맑은 물이 차 있는 건 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특수해요. 왜냐면은 여기는 저 밑에 그 지하 수평면보다가 40, 50m 높은 위치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중턱의 공간에 물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광산 중에서 아주 특이한 상황이에요. 광부들도 이 물로 목을 축이며 그리움을 남겼겠죠. 야, 여기 소양무적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참 돈 많이 채굴할 거니까 이게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나. 그런데 고생했을까? 곳곳에 뚫린 이 구멍들은 뭔가요? 요 구멍이 그냥 뭐 쥐구멍이 아니라 여기에 이 동굴을 확장시킬 때 이 다이너마이트를 넣기 위해서 천공으로 이렇게 뚫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갱도를 개척해 가던 중 암석 속 수맥을 건드린 곳에서 물이 샘솟는 건데요. 아직도 매일 샘솟듯이 약 200여 미터의 깊고 깊은 갱도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물로 지금 동굴에서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건 저희가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급수 물고기들만 키우고 있다니. 아이고, 요 녀석들인데요.
금강모치와 산천어, 버들치까지 수질과 물의 온도에도 예민한 귀한 녀석들입니다. 어머나. 아이고, 그저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채워줬을 뿐인데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면은 이 녀석들한테 이곳 천연 안반수가 꽤나 마음에 드는 모양이죠. 그러네요. 예, 지금 보시는 이 어항에 있는 물이 우리나라 일급수에서 살고 있는 금강모치나 산천어 같은 물고기들이 어떤 여과장치도 없이 동굴수 그대로 잘 살아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맑은 물이란 셈입니다. 야, 동굴 속에 물고기도 있다. 정말 진짜 맑으네. 동굴 속에서 물고기 있으니까. 관광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은 건 당연지사. 사람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기억을 선사하는 대광의 변신입니다. 현재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구역에선 다양한 동굴 체험이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광부들의 땀과 삶의 단내가 묻어난 대광. 40여 년 동안 굳게 다쳤던 이곳. 황금 광산에 화려했던 과거를 넘어서 제2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아참, 동굴 속은 사시사체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로부터 천연 저장고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광산 속에서 숙성시킨 와인 맛도 놓칠 수 없어요. 분위기도 그렇고 지하에서 먹는 거라 더 맛있는데요. 극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이곳은 매주 주말이면 빈틈없이 꽉꽉 차는데요. 큼지막한 영상은 물론 쩌렁쩌렁한 음향 효과만큼은 완전 보장되고요. 여기서 이런 분위기도 좋고요. 전 처음 3D 봤는데 눈앞에 막 펼쳐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좋네요. 애들하고 몸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도심에서 너무 가깝고 광명역이랑도 가깝고 버스 타고 얼마든지 올 수 있고 너무 좋아요. 폐광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비가 가득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탐사를 통해서 안전하고 신비로운 관광 명소의 탄생이 기대됩니다. 예. 저리 밑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굴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반면에 이제 험하지만 그 험함 속에 좀 뭐야 임팩트가 있었다는 게 짱입니다. 유니스코 등재를 꿈꾸는 광명 각광산 동굴로 놀러오세요. 그 웅장한 만큼 팔색조 매력이 숨쉬는 도심 속 폐광에서 체험 한번 이번 주말에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일단 가까우니까 좋네요. 네. 굳게 닫혔던 이 폐광이 화려하게 변신을 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곳을 일반인들한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도 정말이지.